안녕하십니까, 다이도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툴킷 회사의 그 밸런싱 충전기들 있죠? 이 밸런싱 충전기들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M7 충전기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충전기는 벌써 제가 그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M7 이 충전기, 요 새 제품 꺼내가지고 아마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건데 요걸 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 M8P 모델도 소개해 드렸죠. 요것도 확인해 보니까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번에 같이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방법은 둘 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둘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M9 모델도 있거든요. M9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연결했을 때 이 자체의 그 펌웨어 업데이트 드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저장하는 거 있죠, TF카드, 여기에 연결된 드라이브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의 드라이브가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M7하고 이제 M8P 요거 업데이트 하는 거 보여드리고, 나중에 요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된 건데 연결을 해서 드라이브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거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새 제품 뜯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품이 있고요. 꺼내서, 자, 여기 두고, 이제 컴퓨터하고 이 M7하고 연결하는 거는 여기 안에 USB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 양쪽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꺼내면, 이제 버전을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업데이트 버전은요, 어떠냐 하면, 자, 보면 V3.05라고 있죠. V3.05. 그게 아니면은, 자, 요건 눌러서, 요거 있죠, 여기 맨 마지막에 V3.05. 자, 요렇게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새 제품 연결하면요, 04죠, 04. 보셨는지 모르겠네. 다시. 자, 04였거든요. 다시 눌러서. 자, V3.04. 그래서 이제 3.0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를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컴퓨터. 먼저, 이쪽에 USB 포트에 연결을 하고요. 그죠?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PC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소리가 나고요. 자,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툴킷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안에는 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요. 이게 바로 충전기가 이제 외장 드라이브로 인식하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충전기 구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외장 드라이브로 인식하는지부터 확인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고, 자, 여기 보면 툴킷.com이라고 여기 이제 웹메일 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소는 지금 그 이 영상의 그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요.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툴킷사의 이제 웹사이트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신제품 소개도 있고, 각 그 충전기별로 그 어떤 설명, 사양 설명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툴키사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M7이니까요. 이제 차저에 들어가서, 여기 차저에 들어가서 M7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M7 여기 있죠. 요걸 이제 클릭하면 M7에 대한 그 어떤 정보, 소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딴 거 없고 맨 위에 보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이쪽에 M7이 나오고요. 지금은 여기 매뉴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M7에 대한 매뉴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매뉴얼 보고 싶으면 여기는 이제 중국어 버전, 이건 영문 버전이 다운받으시면 될 거고요. 우린 펌웨어니까요. 펌웨어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 여기 보면 메인보드라고 나와 있죠. 메인보드. 이건 이제 V2 버전의 메인보드에 대한 그 펌웨어 업데이트고, 그 다음 그 아래는 V3, 그 V3에 대한 메인보드에 대한 그 펌웨어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 충전기가 V3.04였죠. 그죠? 그러면 요 업데이트 버전이네요, 지금은 요거. 그래서 이 V3.0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zip 파일 있죠? 요걸 누르면 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폴더로 이제 가보면, 자, 이렇게 툴킷 RC M7 V3.0이라고 이제 폴더가 여기 있고요. 지금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다시 폴더가 나오고, 다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토매틱 업데이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업그레이드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클릭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하라 이런데, 이거 필요 없고요. 이거 필요 없고, 어떤 경우는 작동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 오토로.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갈 때는 그냥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맨 위에 요거 있죠? 요거 app.upga 요거. 그죠? upga 파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복사. 그죠? 복사했습니다. 복사. 그리고 툴킷이라고 하는 요 폴더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여기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쭉좀 있으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들어갔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USB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제거하고, 이렇게. 그죠? V3.0 나왔죠. 또 확인하는 거는 꾹 눌러서, 자, V3.05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이제 업데이트 내용은 뭔가 이거 뭐 안정화 뭐 이런 것도 시스템 안정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육안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인풋 세팅에 지금 오토가 아니고 매뉴얼로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죠? 나가죠? 입력을 이제 끊었다가 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워 셀렉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파워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12V 파워를 쓸 수도 있고, 24V 파워를 쓸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고출력의 파워를 또 용량이 큰거쓸 수도 있고, 또는 배터리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해서 입력 파워를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처음에는 기존에는 3개밖에 안 됐어요. 이제 5개가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면, 딴 거는 없었고, 여기 보면 차지하고 디스차지, 스토리지 차지가 있거든요. 요 3개만 있었는데, 디스트로이 모드라고 있습니다. 파괴 모드. 그러니까 안 쓰는 이제 리포 배터리나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버릴 때, 최종적으로 전압을 완전히 이제 다운시켜서 방전시켜서 이제 버릴 때, 고를 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 저항을 통한 이제 방전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10와트 방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어쨌든 0.1V까지 보시면 클릭해 보면 이제 리포 배터리라고 치고, 셀은 뭐 오토로 사고, 디스차지 모드는 인터, 내부밖에 안 돼요. 내부 저항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엔드 볼테지가 0.1V까지만, 이제 1V까지 이제 내려갈 때까지 방전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고, 이제 눌러보면 더 선택하는 건 없어요. 0.1V까지 방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커런트는 뭐 최대 뭐 3A까지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10W 기준으로 뭐 3A가 가능하면 3A가 될 거고, 또는 그 어떤 그 방전 용량에 따라 1A만 설정이 될 수도 있죠. 실제 3A 세팅하더라도. 어쨌든 최대 10W 로 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에서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로 어떤 이제
완전 방전해서 이제 폐기하는 거, 그런 모드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눌러봐도 지금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메뉴도, 그죠? 메뉴도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예, M8P 해볼까요? M8P? 자, V3.00입니다. V3.00. 자, 꾹 눌러서. 자, V3.0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모델은 펌웨어 버전이 얼만지 한번 볼까요? 다시 컴퓨터로 가서. 자, 툴킷사의 홈페이지에 왔습니다. M8P죠? 차저에 가서. 저 M8P 여기 자 M8P 누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다운로드 가고 그다음에 여기 펌웨어로 가고 지금 보면 V3.03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12월 3일 날 릴리즈가 됐죠. 다운 찝 누르면 여기 다운 받아지고 그 위치를 폴더를 열기 누르면 자 여기 V3.03 요거죠? M8P 더블 클릭하고 그럼 맨 위에 거 APP이죠 요거 맨 위에 거 요걸 복사해놓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거를 모델을 충전기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USB 연결했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또 연결을 하고요. 자 그럼 딴소리 나면서 다시 여기 보시면 툴킷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툴킷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죠. 요거 보면 툴킷 M8P에 요 메뉴에 거 복사 그 다음에 여기에 툴킷이라는 드라이버에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요렇게 또 M8P V3.03 자 이렇게 자, 복사가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컴퓨터에서 분리를 하고 자,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해 볼게요. 지금 기존에는 V3.00이었죠? 자, 3.03 나왔죠.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자, 03 이 모델도 지금 파워 셀렉션이 오토라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이거를 매뉴얼로 해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파워를 셀렉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더 뭐 5개까지 안 생기네요. 3개만 있네요. 뭐 그리고 차지 디스트로이가 있네. 디스트로이가 있네. 디스트로이가 요거는 생겼네요. 파워 셀렉션에서는 뭐 5개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툴킷 제품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 이렇게 이 M9는 이제 음성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TF 카드가 있거든요. 요게 또 드라이브로 같이 잡혀요. 그래서 한번 그 어떻게 잡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USB 포트가 여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연결하고 그다음 컴퓨터에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연결하면 또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이거 보시면은 연결하자마자 툴킷이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US 드라이브라고 여기 또 USB 드라이브라고 또 로고 사운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운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드라이브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할 때는 툴킷이라고 하는 이 드라이브에 이 이름으로 된 드라이브에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툴킷 제품들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간단하게 자, M7 가지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